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장 전에 8시 반 전후로 해서 한번 나왔었죠. 자, 일단 예상 실적에 비해서 일단 뭐 먼저 8조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깜짝 실적이다라는 반응을 좀 내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제 갤럭시 7에 대한 이제 판매에 대한 호조에 따른 아마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래서 뭐 핸드폰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IT 반도체들도 다시 한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요. 일단 시장 여러분들 그동안에서 여러분들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에 말씀드릴 때 화요일, 수요일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바닥 종목들은 크게 안 흔들릴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제가 얘기한 대로 하루 이틀 정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지지를 1970, 2차 지지 1950선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박스권의 시장이다 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950을 어제 살짝 이탈했지만 1953쪽까지 들어주면서 어제 장 마감은 1953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다시 들어주면서 일단 박스권의 시장,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계속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투매하지 마시라고. 시장은 이렇게 급반등을 한번 쭉 줬고 블랙시트 이후에서 급반등을 주고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타임을 화요일, 수요일날, 월요일날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이틀 정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에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특공보고 놀란다고 여러분들 조금만 흔들려도 아마 던지고 심리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흔들릴 때에서 아마 손절하거나 아니면 투매하거나 던지신 분들 좀 계실 텐데, 결국은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빠진 것도 없이 들어주고, 오히려 어제 대우부품 같은 게, 어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대우부품 같은 종목들은 장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 말씀을 드렸죠.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15%인가 18%인가 확 급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있던 종목들이 하나도 올라오면서, 자, 어제 미국 시장 안 빠졌습니다. 뭐 삼성전자인데 얘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시황부터 먼저 보면요. 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해외 시장. 자, 미국 시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빠지질 않았고, 어제 금리 연기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5일선을 다시 들어줬죠. 그래서 이 나스닥과 다우는 다시 한번 더 강세 흐름을 다시 한번 더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지수. 자, 중국 지수가 오랜만에 이제 박스권을 계속 이제 고점을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하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3100선. 아시아 증시에서는 지금 중국 지수가 다시 아래에서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니케이 시장이 좀 다소 계속 박스권 저점에서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유럽 스탁. 자,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차트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이건 유럽 시장이라 보기에는 이게 유로스톡 50인데 뭐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지금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이쪽 시장이 움직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사이에서 이렇게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그래서 안 깨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저점이 깨지지 않고, 지금 뭐 어제 빠진 이유를 뉴스를 봤더니 이제 부동산 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쪽에 문제들이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어제 흔들렸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전에 브렉시트 이슈로 빠졌던 부분들까지 전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한 번 더 흔들리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서 이렇게 양봉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시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줄 거고, 지금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가바닥 종료를 찍은 거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바닥, 진바닥은 아직 유럽 시장이 반등을 줄 때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1950선을 지지로서, 1950선.
자, 1905선을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지지로서 일단은 여기서 박스권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00 넘어가기 직전, 여기 라인을 지금 단기 고점으로, 이전에서 넘어가기 전에서는 2030선이 고점이었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2000선을 단기 고점으로 두면서 여기를 박스권으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유럽 시장이 반등 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면 그때에서는 지지하고 다시 위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나오겠죠. 아마 그때에서는 바닥권역에 있는 이제 아마 박스권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배열이라든지 강한 종목들은 계속 올라타는, 계속 가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바닥 종목이 아니고 대우품 같은 경우도 바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추세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고 올라가서 어제 폭등을 했는데 그런 식의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정배열로서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순매수를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순매수. 자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면요 오늘 155억 정도 순매수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개인들은 코스닥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다행히도 풋옵션을 15억 정도를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코스닥도 680선 정도는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박스권을 만들어지면서 지금 정도 5일선 올라가 타면서 700선 돌파해 준다 그러면은 땡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뭐 위험한 흐름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종목들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때 이제 대한유화 같은 종목도 얘기 드렸죠.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집니까? 하나도 안 무너지죠. 예,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꼼짝도 안 합니다. 위에 고점에 떠있게 말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리 먼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좀 과하다 조금 오버한다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상쇄하는 어제 음봉 상쇄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깨지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 140만 원도 안 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140만 원은 지금 안 깨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일단 바닥 종목들 하나 둘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무엇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전저점 우리나라 시장은 1950선 그리고 유럽 시장은 양봉 나오는 거,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삼성, 핸드폰 부품에 대해서 또 이슈가 또 있죠. 뭐,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자, 삼성전자 이슈 밑에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8.1조, 어닝 서프라이즈. 사실 근데 3월 달에서는 6조 정도를 예상한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8조가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더니 한 달 전부터 막 8조 정도 예상이 된다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땡겨 올렸습니다. 땡겨 올렸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갑자기 아시아 증시들이 흔들리면서 아마도 이제 유럽 시장이 흔들릴 걸 대비를 해서 먼저 손조정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과매도다.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박스권은 유지되면서 움직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투매라든지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깜짝 발표를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렇죠. 예, 이미 벌써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점 시장의 반응이 그래서 8조가 나왔는데 에게 이제 8조가 나왔네. 이제 그럼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 실적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빠지겠지만 8조가 나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뉴스 기사를 쓰는 내용들을 보면은 8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죠. 이 얘기는요.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영한다는 얘기는 이제 뉴스 기사에서 환영한다는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는 150만 원 정도는 찍을 거로 보입니다. 이번 타이밍에서 이번 마디에서 135만 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150만 원을 갈 거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정도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신고점 158만 원도 돌파가 올해 내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급을 보면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을 보면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자,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들이 9만 주를 팔기는 했지만 지금 계속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매수 들어오죠. 영리금에서 매수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 누가 사줍니까?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다 받아주고 있죠. 자 이렇게 수급의 보조가 맞기 때문에 급락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내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뭐 파토론이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셀도 뭐 그쪽에 이제 카메라 쪽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 보면은 뭐 디지털 옵텍이라든지 캠시스, 에스코넷, EM텍 이런 종목들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IT 부품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특히 지금 갤럭시 때문에 움직였으니까 핸드폰 부품주들 이쪽 애들도 그동안 계속 잠잠했기 때문에 한 번씩 움직여주겠죠? 자, 그러면 차트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아직 종목들이 움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요. 그냥 삼성전자에 그렇게,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강한 종목을 보게 되면, 디지털 옵틱을 보면, 자, 요게 오늘 장중에서 9%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나 봤더니, 바닥에 있다가, 그쵸?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실리다 보니까 이게 급등을 했는데, 이거 외에, 자, 이거 외에,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자, 파트론. 자, 파트론 움직인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파트론 움직인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옵트론텍도 그나마 이게, 그나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 옵트론텍 2% 움직입니다. 움직인 거 거의 없죠? 그나마 이게 좀 괜찮아 보이고, 이런 종목들, 바닥이죠? 바닥에서 들어주고 있는 옵트론텍, 파트론. 이런 애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 뭐 아모텍이라든지 뭐 UI라든지, 이런 애들은요,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약세를 갖고, 약세의 흐름에 있죠? 아직 움직인 게 하나도 없고, 약세 흐름이 있고, 그리고 UIL. 이런 종목 움직이기 완전 바닥이죠? 움직인 게 하나도 없죠? 움직일 생각도 안 하죠? 이런 애들은 약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앞으로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다시 150만원 올라가면서, IT 부품주들, 특히 카메라 쪽을 다시 여러분들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불거지게 되면 에스코넷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떠 있으면서 강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떠 있으면서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한 번 더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캠시스도 지금 박스권에서 다시 들어주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약세 3,500원을 저항을 두고 있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이런 에스코넷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한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서 한번 움직여줄 수가 있고 요점이 뭐냐 강하게 움직이는 아까 디지털 옵텍, 에스코넷, 그 다음에 옵트론텍,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금 당장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까 약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그쪽 종목들 언제 움직이느냐? 먼저 시장이 지금 몇 채 있습니까? 2030을 넘어갔나요? 아니죠. 2000도 아직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지 않죠. 유럽시장도 반등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지 않고. 자, 언제 그쪽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삼성전자가 150만원을 가려고 찍을 때 예, 148만원, 149만원 다시 올라오면서 150만원을 찍을 때 뉴스 기자들이 막 뉴스를 쓸 겁니다. 삼성전자 150만원 올라왔다. 이제 뭐 연고점 이제 막 최고고점 158만원도 갈 수가 있다. 핸드폰 부품 이제 주목해야 된다. 그때쯤에서 에스코넷이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아마 카메라 이쪽 애들을 다시 걔네들을 다시 잡아놓고 땡겨올릴 아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쉽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움직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주가가 지금 당장 움직일 건지 안 움직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네들은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보고 혹시 카메라 부품주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핸드폰 부품 이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분명히 연 내에서는 최고점 158만원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타법인이 맨날 사고 기관들이 맨날 사고 개인들이 맨날 팔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150만원 최소한 간다는 얘기고 150만원 갔으면 아쉬워서라도 158만원까지 갔다 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돌파하고 갔다 오겠지. 저거를 찍고 내려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개인들 열심히 팔았는데 빠지면은 누가 받아줘요?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슈는 결국 어디로? 그에 관련된 IT 부품주 쪽으로 분명히 쏠릴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을 언제 타이밍을 잡자? 지금처럼 2000도 못 넘어가고 있는 지금 같은 시장 말고 2000이 돌파가 되면서 2050, 2100 쪽으로 올라가는 그때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을 봤을 때서는 IT 부품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약해도 좀 더 참으세요. 자, 많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일 표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 자, 에이스 자, 이지바이오인데요. 자, 이지바이오 일단 보유가 됐고요. 아침에서 3% 정도 9시 10분 기준으로 아마 3% 정도 수익이 그렇죠. 나와 있는데 이지바이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지바이오가 날바닥에서 여기, 자,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서 돌고 있나요? 아니죠?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가 지금 5,500원, 5,000원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어때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쭉 이렇게 몇 프로 올라갔어요? 거의 50% 가까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최근 바닥에서 50%를 쭉 올라갔던 종목인데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왜 이런 종목을 강하게 올라갔느냐? 자, 대우 부품을 보면 대우 부품도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순환매를 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애들이 돌아가는 애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우부품의 2013년도에 바닥에 있는 위치들 이런 위치에서 공략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쭉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에 있는 고점에 있지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어제에서도 요거를 이틀로 돌리면 자 N장 패턴이죠 정배열이죠 이런 패턴들에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 여러분들 예전에서 제닉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거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죽는 게 아니라 자 제닉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있죠 이런 게 패턴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최근에서 이제 캔들미디어 우리들제약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대웅제약도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정배열로 떠 있는 종목들 완전 날바닥 말고 날바닥에 있는 애들도 움직이지만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하시면 날바닥에 있는 애들도 순환매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에서 패턴주로 양음양 일양의 패턴으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고점에 목표치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죄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쪽 종목을 더 찾으면은 비트컴퓨터도 자 이거는 근데 가격을 싸게는 안 주는데 자 비트컴퓨터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죠. 이러한 종목들이 대속 지수가 지금 700을 넘어가고 다시 710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눌리면 올라가고 눌리면 그래서 이런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이건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위치인 종목이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있던 종목인데 많이 들어졌어요. 이런 종목을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죠. 근데 이게 패턴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요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뭐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SI 뭐 이렇게 뭐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5% 움직이는데 자, 무슨 종목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SIT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일양 상하 팩터로 있죠. 이런 종목들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순환매 종목이 있고 부방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려주는 이런 순환매 종목이라고 그랬고 이런 식의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지바이오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둘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강한 종목들은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올라가는 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눌리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3일 만에 올라간 힘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올라갔던 4개월 동안 밀어 올린 힘이 있기 때문에 쭉 빠지면 다시 들어주고 쭉 빠지면 다시 들어주고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지금 3.2% 지금 수익이 되고 있지만 좀 더 갖고 가다 보면 5%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이 될 수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략적으로 한 7,600원 정도 올라오면 아마 5% 수익은 충분히 될 겁니다. 이 정고점 부분에서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대응해서 올라오면 한번 파세요. 그리고 쭉 다시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7,000원짜리에서 또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7,000원짜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6,000, 뭐 700원, 500원, 500원 여기고 700원, 800원 요 내에서는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60일선은 닿으면 조정시 매수 올라오면 단기 매도 조정시 매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장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그렇게 보유하시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치면 더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이제 매매 대응으로 하시는 걸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로 하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W게임즈입니다. 자 W게임즈 이건 좀 만만해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자 아까 이제 뭐 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IT
OTT 글로벌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이것도 이제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인데 이제 제닉이 움직이기 전에서도요. 이렇게 W게임즈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W게임즈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한번 이전에서 추천해드렸던 제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IT 글로벌 같은 경우는 갑자기 5%에서 8%대 급등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SIT, 아까 글로벌, 아까 보이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1양 3호 혹은 이렇게 놓으면, SIT 글로벌. 맞죠? 이렇게 놓으면,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튀게 되는데, 쫓아가면 물립니다. 쫓아가면 물리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예전에서 제닉도 바닥 부분에서 여기 바닥 부분에서 요런 모양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지금도 요 부분에 추천해 드리고 박스권을 바닥을 여기를 설정해 드리고 중간 자리 이하에서 매수하면 여기 박스 고점을 돌파하거나 고점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5%는 충분히 나온다 해갖고 요때 아마 파신 분들은 8% 정도 수익 나왔을 거고 그걸 다 먹은 분들은 뭐 17%, 18% 이렇게 나왔을 텐데 하여튼 제닉은 지금 눌리고 지금 또 움직이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고점을 지금 뚫고 있기 때문에 27,000원 쪽으로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W게임즈도 제닉의 어디에 위치 있는 종목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위치죠. 요쪽에 이제 박스권 저점 부분에 있는 위치로서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 밑으로 다시 한번 더 빠지기보다는 요 정도 저점 그러니까 눌릴 때 저점에서 하셔야 돼요. 눌릴 때 저점에서 하면 이 60일선이라든지 20일선을 지지를 깔고 자 수급을 보면 이거는 시장 수급이고. 자 종목별 수급 자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들과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거의 2주 내내 좀 매수가 돼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외국인들도 크게 팔지 않고 최근에 매수가 돼 있었던 한 달 동안에 수급을 봤을 때서는 이것도 제닉처럼 뭐 20% 움직일지는 좀 가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박스권 고점이 있죠. 42,000원 부근만 올라가도 여기에서 올라가줘도 얼마예요? 몇 프로 수익입니까? 거의 9%. 그렇죠. 9% 가까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5에서 10% 내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조정시 분할 매수를 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일단 39,000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오늘 장중 저점은 39,100원 거의 저점으로 찍으면은 거의 가격대가 들어왔는데 일단 2% 룰에 의해서 최대한 좀 저점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확인 매수라 그래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때는 양봉이 나오면 확인 매수를 하면 되고 음봉이 나올 때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면 그러면 웬만하면 사자마자 깨지는 일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챙겨가지고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대웅제약 얘기해서 움직이네. 이것도 왜 갑자기 4%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자 대웅제약 이런 패턴들. 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제가 말을 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패턴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점 라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찾으세요. 고점 라인에 있으면서 고점이 아닌 목표치가 남아있는 뭐 어떻게 N자형 목표치, 전고점의 목표치가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지금 구간은 그렇게 재미없지 않은 재미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매매 구간을 여러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런 장이에요. 지금은 패턴 매매들 그런 종목도 찾아가지고 어떤 종목들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이상한 종목도 건들지 마시고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순환매 돌리는 종목 아니면 정배열을 타면서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야 되겠죠? 자,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을 질문하시면요. 제가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게 왜 좋은 종목인지 안 좋은 종목인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안 좋으면 종목 교체를, 좋으면은 추가 매수 및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공부도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타이밍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합니다. 02-3153번에 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가온미디어입니다.
자, 문자 종목인데요. 지금 바닥에서 그래도 60일선 들어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시고요. 매수 가격대가 12,600원. 12,600원. 만약에 유럽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잖아요. 반등을 만약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만약에 유럽 시장의 저점이 깨진다. 그때선 추가 매수라든지 뭐 공략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럽 시장의 저점이 깨지면 그럼 종목도 다 흘러내립니다. 근데 전저점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시장이 다시 양봉이 하루 이틀 내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설 거고요. 그러면은 가온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죄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12,000원에서 13,000원 부분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럴 힘도 있는 종목이고 박스권에서 지금 몇 개월 버텼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러고 있죠? 예, 이러고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이러고 1, 2, 3, 4, 5, 6, 7, 8 거의 9개월째네요. 그렇죠? 9개월. 이 뒤에 더 뒤에 두 개 더 붙이면은 11개월.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작년 9월달서부터 하면 거의 10개월 정도 가까이 10에서 11개월 정도 가까이 이러고 있는데 만 원이 제가 볼 땐 저점입니다. 만 원이 저점이고요.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략을 이렇게 세웁니다. 보유한 물량들은 그냥 보유. 유럽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은 관망을 하지만 유럽 시장이 양봉이 나오고 버틴 상태에서 고맙게도 시장이가 유럽 시장이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장이 박스권에서 버텨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박스권을 버텨주게 되면 죄다 종목들이 반등을 치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미디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내려오면 뭐 하느냐?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자, 전제조건 깔았습니다. 유럽시장 전저점 깨지면 안 됩니다. 유럽시장 반등 줄 때, 양봉 나올 때, 양봉이 나오면서 가온미디어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빠진다, 실망하지 말고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갖고 있는 비중은 최소한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노려보시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도요, 수급도 뭐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일단은 살짝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량이 아직 많이 없어서 그렇지 좀 끌고 와보세요. 그럼 12,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더라. 자,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243억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어제 왜 팔았는지. 그쵸?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본. 자, 솔본 오늘 양봉 뜨고 있는데 자, 문자네요. 문자.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바닥 종목들, 제가 여기 바닥 종목도 한 30, 40개를 쭉 깔아놓고 보고 있는데요. 바닥 종목들이 어제 안 빠졌어요. 어제 거의 뭐 1% 정도도 안 빠집니다. 1%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오늘 다시 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다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솔본도 예, 들어줄 겁니다. 자, 솔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닥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들어준다는 얘기는 시장이 박스권의 바닥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솔본. 자, 얘도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찍었던 바닥이고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윗꼬리가 지금 이렇게 달면서 지금 죽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안 죽고 지금 버티고 다시 7천원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매수. 아, 매수 질문. 자, 일단 전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쭉 올라왔다가 눌리고 있는데 자, 매수는 가능하신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손절은요, 여기 시가손절 6,200원짜리 있죠? 6,200원짜리 손절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패턴이 지금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서도 상당히 좀 지저분해요. 한마디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서 먹기가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양봉 나오고 있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혹은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편안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에 비해서 살짝 이게 조금 어려워요. 종목을 공략하기가. 거래량도 없고, 그렇죠? 거래량도 이렇게 양봉 나면 실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린 상태에서 질문한다 그러면 제가 7,000원에서 7,5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종목 솔본만 있는 게 아니고, 코스닥 1,000개, 거래소 1,000개, 그럼 중소형주들 다 따지면은 한 대략 1,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그쪽 종목으로 차라리 얘보다 더 영향가 있고 점수가 더 높은 예를 들어서 이걸 점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평선은 조금 꼬여 있기 때문에 이평선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점수를 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캔들만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등에 있어서만 그 부분만 좀 점수를 좀 드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건 한 60점 정도 그러니까
좋은 종목으로 따지기면 60점 정도, 최소한 70점에서 90점 사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먹기가 좀 쉬운데, 60점이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죠, 점수가. 그럴 때에선 차라리 쉬운 종목을 다시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솔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분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7,000원, 7,500원까지 반등세를 노리시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 모습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신규 매수하는 거는 좀 관망으로 말씀드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화연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화연은 기존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고려화연 기존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미 최근에 이거 수익 실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매수를 53만원 하셨어요? 자, 문자라고 하셨나요, 이거? 자, 문자 종목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두 번이나 추천했습니다. 왜 두 번이나 추천했냐면, 대형 종목인데 시장이 안 죽는다라는 거를 일단 가닥을 잡고, 일단 플랜 자체를 시장이 안 죽는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걸 사라야 돼. 두 번을 했죠. 이 대형 종목을, 이게 시가총액이 10조짜리입니다. 10조짜리 시가총액 9조 9천억, 10조짜리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올 때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올라올 때 다시 두 번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53만원에서 매수를 지금 하셨는데, 요 밑에 있을 때 좀 샀으면은 얼마나 전략이 쉬워요, 그렇죠? 밑에 산 상태에서 갖고 있다면은 55만원까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53만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이 굉장히 조금 불리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리하게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52만원 손절선, 단기 손절선은 52만원 드리지만요, 52만원이 깨져도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얘기가 참, 여러분들 불리한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52만원이 깨져가지고 50만원이 깨지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그냥 본전치기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53만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52만원이 깰 때 손절하지 않으면, 이게 50만원까지 내려가면 여기서 손절하기가 애매모호해져요. 거기다 여기서 손절하고 나서 손절 안 하면 손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럼 자금이 물리게 돼버리죠. 그럼 꼼짝도 못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가격대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일단은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52만원이 이탈되면은 그때서는 리스크 관리로 5%라도 일단은 손절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얘는 눌리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좋지만 매수 가격이 제가 원하는 좀 가격은 아니네요. 좀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열렸나요? 자, 0.26% 하락 출발했는데, 아까 중국 차트 여러분들 상해 지수 보여드렸죠? 중국 지수는 지금 슬슬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100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건 20분 지연 차트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20분 뒤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여기를 지지로, 3000을 지지로 해서 일단은 강력하게 좀 버텨주고 있고, 오늘 뭐 유럽 시장 반등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중국 시장은 3100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도 될 것 같네요.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도 잘 움직여요.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뭐 최근에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뭐 영인프론티어 이쪽 관련주들도 매매 종목 괜찮다 말씀드리고, 서린바이오 아마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 갖고 나왔을걸요. 이것도 잘 올라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괜찮다, 시장 괜찮다. 자, 이렇게 양호하게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시장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 일단 지수 흐름 살펴보면서 일단 여러분들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종목으로 시장이 브렉시트로 쭉 빠질 때에서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그때 당시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경보제약이 급반등을 주는 걸 보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이런 패턴들이 지금 안 움직여서 그렇지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움직인다 그랬죠.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보면서 일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오늘 음봉입니까 양봉입니까? 일단 코스닥은 양봉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흔들렸던 부분도 다 상쇄를 하고 오히려 지금 박스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면서 60에서 돌파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이 모습만 보면 이게 나스닥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001.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1950선을 지지를 하고 아직 장대 음봉을 그러니까 이거를 상쇄한다 그러는데 말아 올리는 이런 양봉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거래소는 좀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유럽 시장이 반등만 나와주는 시그널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양봉을 돌파를 하는 혹은 이쪽에 있는 이 빠졌던 이 흐름도 있죠. 이 빠졌던 흐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던 지금 시장 자체를 쭉 보면은 이게 음봉이 커요, 양봉이 커요. 음봉이 크죠. 아직 하락 압력에 대한 힘이 좀 더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화염방사기죠. 장대양봉만 뻗치면서 2000선만 돌파한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그 하락세들은 어느 정도 상쇄하고 마무리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코스닥에서 먼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봐서는 순환매 종목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미리 여러분들 점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하루 이틀 먼저 빠질 수 있다 흐름들은 이미 월요일날에 얘기를 했었고 목요일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이미 해드렸고 어제 빠졌던 부분들 너무 과매도기 때문에 1950을 지지라고 반등을 줄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종목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아까 상담해드렸던 고려화연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럼 삼성전자는 죽습니까? 안 죽죠. 자, 거기다가 일신바이오 한번 봅니다. 이거 일신바이오 지난주 금요일날 24일날이니까 지지난주네. 지지난주 금요일날 쭉 빠질 때에서는 저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 주는 거 보고 27일날에 언급했었나 29일날에 언급했었나 27일에서 29일 사이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있는 종목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횡보하고 이런 애들이 한 번에 뽑는 종목이다. 자, 오늘 반등 시원스럽게 주고 있죠.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 빠졌던 흐름들에서 많이 반등 주고 있죠. 일신바이오뿐만 아니라 서린바이오도 지금 자 서린바이오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바닥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한 번에 뽑는다 그랬죠? 어제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 SH 에너지와 같이 이렇게 생긴 패턴들은 죄다 한 번씩 어떻게 된다? 양봉으로 뻗을 거다. 왜? 시장이 죽을 거면요. 이렇게 생긴 종목들이 다 이쪽으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벌써 빠졌어요.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3일 전, 4일 전에 벌써 다 밑으로 폭락했을 겁니다. 다 빠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놓고 다 도망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을 얘네들이 다 집어먹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는데 지금 서린바이오,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이렇게 움직였고 제일 거래량이 없는 영인프론티어까지도 지금 살금살금살금 올라가면서 얘도 어떻게 되겠어? 조만간에 이렇게 튀겠죠. 그렇죠? 7천원 쪽으로. 이런 식으로 튄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이 지금 도처에 지금 깔려 있는데 이런 종목들 아마 찾기 게임으로 조만간에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보다 제가 이틀 정도 먼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시장이 만약에 하루 이틀 내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저점을 지지를 하고 업종으로 봤을 때에서 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2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양봉이 뻗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그쪽 종목을 공략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종목들을 찾으세요. SH에너지화 이렇게 며칠 전의 모습, 이틀 전에 있는 이런 모습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이 다 그때서 자 전제 조건 깔았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유럽 시장의 반등이 확인이 되면서 박스권을 지지가 확인이 되면 두 번째, 코스피 지수가 양봉이 나오면서 코스닥처럼 오늘의 코스닥처럼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 다 돈입니다. 저런 종목들은 그냥 보이면 엔터를 쳐야 돼요. 왜? 저런 종목들을 찾기 게임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서 저렇게 돌아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강한 종목들 있죠? 강한 종목들 조정받으면 공략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뭐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괜히 얘기하면 때가 타니까 얘기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그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무슨 종목이 있을 거고요. 부로 시작하는 무슨 종목이 있을 텐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잘 챙겨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은 한 번씩은 다 움직일 거다. 어떻게? 한 번씩 모아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왜? 시장이 안 죽으니까. 그렇죠? 순환매, 순환매. 시장이 안 죽으면 결국은 순환매 돌면서.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이요. 2100으로 코스피가 2100에 있으면 지금 자리에 없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100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지수가 2000 다시 돌파하고 2030 돌파하고 2050 돌파하고 2100으로 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 계좌를 열어봤을 때 다 팔고 다 던지고 없어갖고 새로 종목을 꾸리려고 고점에 딱 잡으려고 그러면 이미 바닥에서 30% 50% 쾅 하고 올라가 있죠. 그럼 여러분 그때 망연자실, 차라리 그때 그냥 냅둘 걸, 혹은 그때 좋은 종목 신규 매수할 걸. 그러니까 유럽 시장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찾으세요. 이렇게 이러한 종목들 바닥 권역에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모양 만들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다 여러분들 아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종목 상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엑토즈 소프트.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엑토시트부터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매수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네요, 그쵸? 예. 혹시 이거 최근에 질문을 하셨었죠, 이거? 예, 저기, 네. 그 터지기 전에 샀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엑토시트부터 제가 한번 최근에 상담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아유. 자, 일단 요거는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위치가, 예. 지금 만들어진 이 위치가, 이거를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차트 모양 그려볼게요. 요 위에서 음봉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리고 양봉으로 찔끔찔끔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게 이 위치가 아니 밑에가 아니라 이 위에, 그러니까 주가가 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횡보하는 요런 식의 위에 있었으면 요거는 네.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를 벗기지도 못하고 60일선을 네. 계속 저항으로 두고 계속 약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27,000원 쪽에 지금 모양이 있었으면 이거는 단번에 3만원에 32,000원까지 그냥 바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되는데 바닥 권역에서 아직까지 바닥을 치지 못하고 횡보만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손절하지 마시고 좀 수익은 납니다. 21,000원에 수익은 나요. 22,500원까지는 노멀하게 가능합니다. 아, 22,500원이요? 네, 22,500원까지는 그냥 갖고 있으면 그쪽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예. 그쪽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예. 이상으로 올라갈 때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2,500원까지는 갈 거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25,000원 쪽으로 갔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한번 팔아주세요. 한번 팔고 나서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 기억나세요? 예. 네, 그 그림이 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봉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걸 예. 뒤로 당겨서 보면 이게 지금 이만 여기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 다음에 눌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상태에서 움직였으면 지금 당장 이게 확 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되기 전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되기 전의 모습이니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22,500원까지 보유를 하시고. 예, 네. 거기에서 비중도 적으니까 뭐 그렇게 매도보다는 갖고 있다가 2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고. 예. 그렇죠. 수익은 날 수 있는데 25,000원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번 거기서 팔고 또 저점에 또 다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길게 예. 보세요, 요 종목은. 길게요? 예, 네,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 많이 빠졌지만 예. 시간이 걸리면은 얘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단 박스권으로 예. 먼저 들어 올리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될 거야, 아마. 아, 두 달이요? 네. 한 달에 두 달 정도의 박스권은 만들어져야 되라. 그러면 이게 저점은 17,400원인데요. 만일 매수를 더 한다면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싸게 내려오면은 매수가 가능하지만 약한 네. 상태에서는 매수 추천을 별로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아,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62선을 뚫고 강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 이때 이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때에서 매수 추천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한 번 더 폭락하겠다라는 의도가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왜 빠지면은 개인들은 싸니까 더 추가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목도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 세력들이 그거를 물량을 준다는 얘기는 이상하죠. 뒤가 좀 그렇죠. 꿍꿍해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싸진다는 얘기는 한번 폭락을 해갖고 15,000원까지 확 빼갖고 개인들을 겁을 주겠다라는 그 의도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력들이 없어요.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그냥 들고 있다가 쭉 올라갈 때에서 거래가 실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려 하지 말고 갖고 있는 물량을 22,500원 정도로 올라갈 때에서 거래가 실리면 25,000원까지 가니까 그때에서 잘 한번 팔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사시고 지금은 22,500원 올랐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어요. 만약에 올라갔는데 18,000주, 20,000주밖에 안 된다. 22,500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50,000주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22,500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먹고 파세요 그냥. 아, 22,500원에? 네, 거래량이 예. 50,000주도 안 실리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 그러니까 세력들이 없다는 얘기야 그때는. 예. 알겠죠? 네. 네. 자, 일단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 ICT. 자, 요것도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그쵸? 떠 있어요. 그래요. 네. 매수한 지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증자했을 때, 유상 증자했을 때. 아, 3년 동안 들고 가셨구나. 예, 그때 그거보다 더 앞에 샀었어요. 증자 받고, 그래가지고 한 20% 되는데. 네, 그러시고. 너무 지겨워서 지금, 물 타기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막 버려봐야 되는지. 아니요, 버리진 마세요. 지금 이게 들어준 걸 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 부분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 정배열로 돌려놨고요. 죽을 거였으면 벌써 이렇게 죽어서 내려갔을 텐데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좀 저점이 내려가면 6천원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조만간에 6,500원을 돌파할 것 같고 한 7천원 정도 부근 한 6,800원, 6,9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얘는 어쨌든 지금 9,000원은 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예. 예, 9,000원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9,000원은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6,000원 초반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 혹은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지금 빠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7,000원 쪽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얘는. 아셨나요? 예. 예. 예, 7,000원 쪽으로 올라갈 거고, 7,000원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7,000원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거기를 돌파라면 9,000원까지는 좀 욕심이지만 그래도 8,000원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돌파하면. 그럼 일단은 7,0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 7,000원을 돌파하려면 거래가 굉장히 실려야 되고 시장도 굉장히 도움을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요. 710을 돌파를 해 줘야 돼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자, 코스닥 지수가 이게 707자리가 이 이전의 고점 자리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포스코 ICT도 폭발할 겁니다. 한번 위쪽으로.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포스코 ICT는 6,000원 초반대로 내려가면 뭐 하자?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8,000원까지 간다는 건 한 올해 안으로 가겠습니까? 일단 8,000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7,000원을 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7,000 넘으세요, 8,000. 그렇죠. 7,000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8,000을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요. 8,000을 넘어간다는 얘기를 전에 먼저 7,000원을 넘어가야지 8,000을 넘어가는데 7,000원을 어떻게 예. 넘어간다 그랬어요? 코스닥에서 710을 넘어가는 그런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포스코 ICT가 어떻게 거래가 실리면서 넘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 밑에 예. 그려놨잖아요. 이게 양봉 그려놓는 예. 이유가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예. 7,000원을 넘어가야지 8,000원 넘어가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7,000원도 못 넘어가고 거래량도 안 실리고 시장도 안 움직이면 절대 8,000원 못 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먼저는 7,000원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6,800원 정도 올라올 때 거래가 실리면 그때 저한테 빨리 전화를 주세요.
아, 예. 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을 예.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예.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호하게 양봉 나와주고 있는데 분명 이렇게 시장 급락세 안 나온다 그랬고요. 바닥치고 움직이는 흐름들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일단 유럽 시장 하루 이틀 정도 바닥치고 나오는 흐름 나오면요 더 좋은 얘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시장이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고 좋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